산업단지가 스마트 그린에 이어 ESG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의 날을 맞아 산단 ESG 확산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친환경 인프라 조성과 사회적 책임 확산, 지속가능 경영 시스템 구축이라는 3대 전략 방향과 이에 따른 12개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산업부와 산단공, 유관기관, 기업이 함께 산업단지 ESG 경영 확산과 실천을 위한 서명식도 가졌습니다. 입주기업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근로자 안전보건과 같은 사회적 책임 구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은 산업단지 ESG 실천을 위한 파트너이자 협업의 플랫폼이 되어 우리 기업들과 한국 경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작업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올해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은 더 나은 미래 산업단지 ESG와 함께라는 주제로 서울 G타워에서 열렸습니다. 화두는 역시 산업단지의 변화와 혁신,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의 전환, 여기에 ESG 경영까지 산업단지의 미래를 그리는 자리였습니다. 정부 역시 ESG가 향후 발전 전략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자가진단 체계를 마련하고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기업공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철강 원자재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백신 철강의 이득치 대표가 철탑 산업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우수 종합건설의 김영태 대표와 더구전자 우수택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총 79명에게 포상이 주어졌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